제철, 혹시 이유 없는 손발 저림을 겪으셨나요? 팔다리 저림, 어깨 통증은 바로 목디스크 증상이라는데 현대인의 고질병, 목디스크의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겨울에는 유독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몸이 움츠러들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건목 원장님을 모시고 목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허리 디스크 또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네. 겨울철이 되니까 아무래도 목 통증 그리고 어깨가 결리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에도 디스크랑 협착증이 분리돼 있나요? 네, 그렇죠. 목 디스크 그러니까 전부 목 디스크만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적으로 분포율을 보면은 목 디스크는 25%에서 30% 정도, 협착증은 한 75%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통증이 팔로, 어깨로 이렇게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협착증은 이 디스크들이 오래돼서 뼈와 뼈 사이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뼈와 사이가 눌려서 신경을 누르는 것, 이것을 협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착증의 고통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혹시 이 증상이 오래되면 마비까지 올 수가 있나요? 아, 그렇죠. 목 디스크가 심하게 나오면 팔을 끊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한 1, 2주간 잠을 못 자면 네. 뭐든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감소시켜 줄 건가 이런 게 중요한 거고, 협착증이랑 뭐냐면 뼈가 이렇게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신경이 피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괴사가 되기 시작을 해요. 괴사가 되면 자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원러 변상이라는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이러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에 수술을 하더라도 결국은 마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목 결림이나 또 어깨 결림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한 통증인 건지 아니면 디스크인 건지를 구분하기가 사실 일반인들은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오기 전에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경이 눌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픈 팔 쪽으로 우리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한 15kg 정도의 압력을 이렇게 주어주는 압박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추간공 압박 검사라는 건데요. 압박을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눌러보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신경에 눌리는 거다. 그러면 디스크나 협착증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픈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아픈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통증이 감소가 돼요. 이유는 신경이 나오는 부위가 뼈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세가. 그래서 이럴 때는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다.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깨 질환은 어때요? 어깨 질환은 팔을 올리면 오히려 아프겠죠? 아프고 그 부위를 두드려 보면 통증이 증가된다. 그러면 어깨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와서 상담 후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도침 치료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혹시 통증이 심하진 않을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 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와서 노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기존의 치료 방법은 디스크를 파내고 인공 디스크물을 넣어서 묶어주는 그런 방법을 썼죠. 그런데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팔에 마비가 오고 다리가 마비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생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치료를 이렇게 했어요. 그림과 같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뼈와 뼈 사이 관절낭이 있거든요. 그 관절낭을 절개를 해줬더니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공간이 생기니까 앞에서는 밀리더라도 뒤로 도망을 가니까 신경이 눌리지 않게 돼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 도침 치료 방법입니다. 아, 그럼 이 도침 치료는 디스크 자체를 건드는 게 아니라 뼈와 뼈 사이를 벌려서 그렇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신기한데 이 벌어진 뼈와 관절이 계속 치료 후에도 유지가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 관절낭을 싸고 있는 이 관절낭 인대들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서 쉽게 벌어지질 않는데 우리 이 도침은 앞에 0.8mm 들어가서 오래 절개하지 않아도 계속 끊어져요. 끊어지고 벌려지면 2, 3mm 정도만 벌어져도 신경은 굉장히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대는 또 복구 한 6개월 있다 됩니다. 그런데 벌어진 상태로 인대가 복귀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치료하는데 뭐 6, 7년 뭐 이렇게 해도 계속 좋으신 분들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어메이징한 치료가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 목 디스크도 한 부위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디스크가 와서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여도 도침으로 완치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젊었을 때는 목 디스크가 한 부위가 오게 되죠. 그런데 목 디스크는 한번 생기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전이가 돼요. 그래서 위아래도 같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요법을 쓰면은 다 인공 디스크로 넣어야 되는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침은 근데 같은 시간 내에 같이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가 있고 뭐 증상도 통증도 거의 똑같이 느끼는 정도라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도침 치료를 할 경우 몇 번의 치료 과정을 거쳐야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둬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아,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래요. 팔이 저리 갖고 막 아파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협착증이 좀 오래 진행된 경우, 디스크가 좀 큰 경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 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면 뭐 다 낫는 쪽으로 갑니다. 사실 이거는 치료받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또 이거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렇죠. 모든 병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뭐 병을 걸려갖고 치료하는 것보다 네. 예방으로도 암 걸리고 살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목 디스크는 대부분 100%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인류가 살면서 한 70에서 80%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대개 주 원인은 외상입니다. 외상을 당하는데 목 디스크 자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퇴행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이를 빨리 먹는다. 손상이 빨리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목을 추돌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목이 툭 꺾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세월이 가면서 거기가 이렇게 점차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 치료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됐을 때 목을 계속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목을 앞으로 네. 밀고 있어요. 이걸 거북목 자세라고 그러는 건데 거북목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목은 이렇게 C자를 이루어서 목과 어깨가 일자를 이루게 있어야 돼요. 어깨를 딱 펴고 있어야 네, 돼요. 네, 맞아요. 저도 자꾸 거북목 자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북목 자세가 되겠죠. 근데 우리 환경이 그래요. 지하철 타서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앞에 분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세를 했을 때 목이 하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중을 받냐면 우리 목이 1cm 앞으로 뺄 때 몸에는 2, 3kg 정도의 목뼈에 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을 많이 빼면 15kg까지 몸에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염을 일으키고 디스크가 견디질 못해서 퇴행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어쩔 수 하더라도 한 20분 간격으로 목을 뒤로 젖히고 어깨를 딱 펴고 한번 해보실까요?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고 이렇게 그 자세를 유지해서 목을 이렇게 뒤로 스트레칭 해주는 이렇게 목을 한 번씩 뒤로 젖혀주는 그렇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하중을 받다가도 다시 스프링처럼 자기 몸으로 돌아오겠죠.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 보면 몸에 긴장을 주지 않다 보면은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거북목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면 오히려 이 등 쪽도 굉장히 통증이 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하중을 받는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꼿꼿하게 세워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네, 어깨를 펴라. 네, 어깨를 펴시고 또 최대한 외상을 줄이는 것도 네.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이건목 원장님과 도침 치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도친 치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 디스크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기존의 의학들은 목 디스크가 튀어나오니까 잘라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치료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목 디스크를 그대로 놔두고, 디스크도 우리가 우리 생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체라는 거죠.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뒤에 부분을 어느 정도 열어주는 거. 이게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제 의학이 어느 정도로 최소한의 손상,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죠. 요즘 94세까지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몸에다 손상을 주면 이게 5년, 10년 있다 분명히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손상을 안 주고 자기 뼈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재밌는 치료가 우리 도침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정의한다면 도친 치료는 재미있는 치료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목 원장님과 함께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